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분당탑. 뭔가 이렇게 친정에 온 기분이네요. 네.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네요. 왔더니 어디 가신 거야?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절대 피부, 절대 미남, 애터미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역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강의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만에 줌으로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센터에 또 삼삼오오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다시 와서 너무 또 기쁘고요. 또 지금 이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몇 년 차예요? 예, 이제 3년 차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접했는데 코로나가 2024년까지는 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변종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된다라는 게 우리들한테 뭔가 또 불안감이 또 엄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지만 오늘 특별히 예, 여기 또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이제 방송은 일부러 마치고요. 예, 방송은 여기 또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있대 엉덩이 아픈데도 앉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기초 사업 설명 끝나고 나서 예, 제가 짜투리 시간 잠깐 또 빼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자 유튜브로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업 설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애터미를 알게 된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제는 7년이 된 것 같아요. 애터미를 처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애터미 한번 알아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예, 말투도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다단계라고. 예. 그리고 네,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어줍잖아. 행동도 어줍지 않고, 예, 눈빛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잘 제대로 못 마주치고, 예. 이제 그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엄마입니다. 예, 예. 전라도 순천에서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매니저로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이제 애터미라는 정보를 저한테 주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날을 지금 잠깐 회상을 해보면 아, 참 엄마한테는 참 죄송한 예, 일이었기도 한데 제가 뭐 이렇게 물건도 싸들고 오셨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사드리지 않고 빨리 제 눈앞에서 사라지시라고 예, 제가 왜 그렇게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 해야 엄마가 이 다단계에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제가 거절했다기보다는 예, 엄마가 알고 있는 엄마가 하려고 하는 그 다단계라는 거를 제가 그때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했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명절 때마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2년 정도 지났을 때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애터미 애자만 꺼내면은 제가 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랬어요. 예. 네. 그래야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할 거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짜증도 났고.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또 저의 성격이 있는지라 또 이제 그때는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득이 안 되니 집에 저랑 함께 예, 한 입을 덮고 자는 와이프를 불러내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일인데 너 똑똑하니까 네가 한 번만 들어보고 안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얘기해다오 해서 와이프가 억지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기도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들어보더니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해.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먼저. 뭐라고 약속을 받았냐면 절대 한다 소리만 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한다 소리 하면 아마 끈질기게 너 붙들고 늘어질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바보야?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두 번 듣고 세 번을 듣게 된 거예요. 세 번. 예, 정확하게. 그래서 3일 연속 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애터미에 대한 사업 설명을. 그러더니 자기가 저한테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나 말리지만 말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가 저희 집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엄마하고야 명절 때만 보면 되는데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믿고 싫었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정말 이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24살이란 나이에 예, 제가 결혼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직업도 변변치 않았는데 너무 이쁘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남들이 책할까 봐 얼른 제가 예, 제 각시로 예, 삼았던 그 와이프가 또 내가 싫어하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인식도 안 좋은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와이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6개월을 싸우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을 빼듭니다. 칼을. 예. 네. 뭐라고? 너는 애터미랑 살아라. 내가 아이들을 키우마. 예. 네. 그랬더니 애터미를 허락한 줄 알았나 봐요.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닌데 이혼하자. 너 정말 꼴보기 싫다. 미쳐버리겠다 아주. 근데 자기는 좋대. 예. 네. 이혼까지 불사할 정도로 애터미가 좋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야?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진우 아빠가 한 번만 알아보고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내가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제가 왜? 필사적으로 합니다. 왜? 말리려고. 예. 네. 네가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애터미를 무려 두 달 동안을 제가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믿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할 것처럼 해가지고요. 여길 왔어요. 할 것처럼 해가지고요. 왜? 누굴 만나러? 스폰서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스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제가 알아보는 신용을 하려고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애터미를 어떻게 하게 됐고 또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지를 두 달 동안 또 회사에 대해서도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검토를 하고 나니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제가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을 알아보고 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가 할 사업이 아니야. 이거 너무나 큰 사업이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어. 네가 아이들 봐. 바꾸자 이제 포지션을.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의 그 경영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수년간을 누군가의 도구로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일을 선택해서 살아왔지만 남의 도구로밖에 쓰일 수 없었던 항상 울루만 살아왔던 저한테는 회장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열정을 얘기하고 용기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시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이 애터미란 도구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미쳤죠? 예, 그때 와이프가 애터미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6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예. 6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제가 월급 500만 원 받고 있던 골프장 매니저 자리를 박차버리고 이걸 선택해서 두 부부가 예,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다단계 업을 네, 둘이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애터미를 어떻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확신이라는 거는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면서 내 나의 확신이 처음엔 작은 확신이었지만 조금씩 다른 분들하고 함께 나가면서 저는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국장도 됐고 이제 리더스 클럽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또 7년 전에 저희 엄마가 예, 이제 곧 있으면 예,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64세 때 시작을 하셨었는데 예, 지금 이제 73세가 되시네요. 네, 그래서 7년 차에 이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장모님을 찾아가 뵀는데 장모님이 저를 진짜 뭐 벌레 쳐다보시듯이 보더라고요. 예, 우리 자랑스러운 사위가 왜 어쩌다가 저 딸이야 뭐 저렇다 치지만 왜 어쩌다가 이런 걸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기쁨 받고 막 그랬던 사위였는데 정말 그때부터는 야, 애터미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장모님도 하시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먼저 또 해놓으시다 보니까 지금 사실 회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제하고 장모님하고 또 함께 예,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지금 네 사람이 네, 이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누군가한테는 이 희망의 도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다단계로 치부되고 네, 포장지가 또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거를 뜯어보질 못하고 네, 아유 포장 더러워 갖다 버려 라고 해서 애터미가 또 그렇게 또 전락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회 자료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올라갈 테니까 몇 번씩 보시고 나서요 또 주변 지인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소중한 자료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만큼 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길을 알면,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길이 보이고 뭐 방향이 잡히면 속도가 난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도 알아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분들의 영상을 또 이제 보게 되고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경험을 들어서 이제 좋은 건 있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 올바른 건 뭘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 결국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성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찾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 결국 저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하나처럼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만만했으면 다 됐겠죠. 네,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쪽에 집중을 해서 몰입해서 초대하고 만나고 하시다 보면 결국 시스템으로 초대하시다 보면 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안 넘어가는데요? 아, 네. Why 뭐라고 써 있죠? 네. 애터미가 뭐냐? 네. 그리고 애터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Why 애터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사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이 뭔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들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수포로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 예, 트렌드에 맞는가를 내가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앞날이 이렇게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그죠? 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Today Atomy 체크 포인트. 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현명한 소비가 뭔가. 네,
그래서 뭐 가성비, 가신비, 트렌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애터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성비, 가신비 트렌드는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본, 예,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하고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가 애터미 쇼핑몰이나 아자몰을 통해서 가능한가라는 거를 내가 납득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오늘의 제 강의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얼굴도 잠깐 보여드려야죠. 아, 여기 너무 서고 싶었거든요. 예. 예. 저도 센터를 운영을 하지만, 이 분당탄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려요? 예. 이 맛에 애터미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나열되는 애터미를 이제 뭐, 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수식어들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대표적인 것들만 압축해서 뽑아온 거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애터미에 대한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또 좋은 무기가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때요? 내가 정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가정을 만나가지고 과연 내가 애터미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상대가 관심도 갖고 좋아할까 그리고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예, 요약해가지고 정리할 부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얘기를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또 회사에서 나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정립하고 모아가지고 만나는 분들 모두들한테 네, 이거를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그럼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주는데 어떻게 몰라요? 네. 중간에 그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면 내가 아유 그래 저 사람 힘들겠다 라고 내가 포기할지언정 절대 상대가 예, 그렇게 계속 알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보를 준다. 그래서 3년 있다 나오신 분도 계신 거예요. 예, 제 앞에 이 파트너 사장님 오늘 한 분 계신데 예, 이분이 3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영희 사장님? 앉은 7년, 그렇죠? 예, 결국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제 앞에.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저만 바라보면 눈에서 하트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예, 처음에는 이제 궁금증이었지만 예, 의심도 있었고 의구심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 아시게 되니까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몇 달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시다가 네 저번에 세일즈 마스터 예, 등극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애터미 이제 놀라운 소식들이 많은데 이제는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국내 매출을 이제 해외 매출이 넘어버렸습니다. 회원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졌고요. 글로벌 애터미를 외쳤던 애터미가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던 애터미가 이제는 업계의 선두, 예,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국내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해 보건데 앞으로는 해외 세미나가 이제 주가 되지 않을까. 예, 한국 그 코딱지만한 나라 거기 성공자 몇 명 있는데 예, 앞으로 중국에서 어마무지한 또 성공자가 나올 거고 미국, 캐나다 뭐 마찬가지겠죠. 유럽에서도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면 이제 중심이 현재는 한국이지만 앞으로는 글로벌로 바뀔 수 있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편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듣게 되고 알게 되지만 이제는 통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애터미입니다. 예, 그 정도로 속도가 또 빨리 나간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업계의 유일무이. 네, 이거 완전히 대박이라니까요. 예, 이거 잘 몰라요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서 CCM이 뭔지
네, 어디서 주는 마크인지를 내가 좀잘 이해하고 알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를 신뢰를 갖고 알아보기보다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검증받고 있는, 네, 인증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들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애터미의 경영목표 첫 번째가 뭐예요? 애터미의 경영목표 첫 번째, 고객의 네,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차가 이제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계속해서 이렇게 승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애터미가 이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입증될 수 있는 성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상 받은 것도 뭐 너무 많아요. 네, 한 장으로 압축해서 출력하기도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자산이자 곧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손에 하나씩들 다 들고 오신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 뭐 들고 오셨어요? 그죠? 스마트폰 다 들고 오셨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어플들이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깔려 있고 뭐 누르다 보면 뭐가 나오라 가지고 아이고 잘못 누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고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는 카카오를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카카오라는 기업도 처음에는 우리들한테 뭐 무료로 카톡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줘서 결국 무료로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계열사가 130개입니다. 카카오하고 연관된 계열사들이 130개예요. 그리고 카카오원에 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험까지도 해요. 카카오가. 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어디까지 진화해서 확장을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몰랐던 일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런 카카오란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터미도 뭘로 모았어요? 회원들을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누가 몰려와요? 그렇죠. 예.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네. 예. 그리고 그게 진짜 싸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회원들을 모아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2021년, 네.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회원이 무려 360만 명, 예. 돌파하게 됐고요. 해외가 이제 1,600만 명. 예, 이제 엄청난. 그리고 이제, 기존 플랫폼에서 한 단계 진화하는 퍼스널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취하는 전략들, 네, 그리고 앞으로 준비되는 것들까지 예상을 해보면은 앞으로 진짜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해외가 지금 현재 한국 포함해서 23개국 오픈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70여 개국, 100여 개국 이상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살고 계세요. 네,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 네, 한데 다 지금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네,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뭘 해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세상이 빠르고 삶이 터전이 바뀌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 폰을 기반으로 한 네, 이 우리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어플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어떤 기업들인지? 예, 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는 생활의 필수 요소. 이제 이거 없이는 못 사는, 네. 근데 방법은 있어요. 좋은 방법.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이걸 버려버리는 겁니다. 가능해요? 예, 네,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이제 어렵다 어렵다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시대가 이걸로 바뀌어버렸다. 이제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용기 내서 변화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노사피엔스 시장이 이 플랫폼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어떤 거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어마무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우버라는 기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 기업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이제 돈을 빨리 이제 모으는 거죠. 예, 돈 모아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한번 우리도 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수백, 수천억, 수조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성공 가능성도 확실치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해. 이미 누군가가 해먹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터미가 이걸 만들어버렸어. 누구들을 위해서? 돈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 없잖아요. 우리는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A, P, P, B. 예. 이게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특허까지 내버렸어. 얼마나 똑똑해요. 이거 왜 냈을까요, 어머니? 예. 이거 왜 냈을까요, 애터미가? 어머님, 이거 왜 애터미가 특허를 냈을까요? 그렇지, 어머니 똑똑하시네. 응? 딴 사람이 따라할 수 있잖아요. 예, 좋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래서 애터미가 똑똑하게 특허까지 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퍼스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 상거래 서비스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요거를 애터미가 이제 제공을 해준 거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 좀 전에 또 여기서 매출이 올라왔어요. PP 매출이. 네. 이렇게 이제 쳐보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상훈인데 여기 한 분 더 계시더라고. 애터미 하시는 분인가 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하고. 맞죠? 이쁘죠? 지금 방송 보고 있어? 아, 나 나왔어. 보고 싶어요. 지금도 좀 전에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거예요. 네. 주변 지인들하고 또 나의 삶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얻어가는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예. 관심 없는 친구들 많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언젠가 알면 걔한테도 좋은 정보일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뭐 제품 사용 후기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와이프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센터에서, 예, 저희 센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후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APP라는 어플을 까셔가지고 나의 일상을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좀 이쁘게 올리면 좋겠죠? 네. 이거 저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귀엽죠? 예, 네, 다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운 면도 있다고. 난 멋있는 줄만 알았는데 귀엽기도 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친구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로도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그걸 딱 누르면 바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예, 네, 넘어와서 아, 상훈이가 이러고 사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섯 장을 올려놔요. 그럼 이렇게 넘겨보면, 네, 요걸 썼을 때, 예,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일하고 지친 나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애터미 이브닝 케어 4종 세트. 더 멋진 나를 위한 선물. 아, 멋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딱 타고 들어오면 이거 눌러봐. 네가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딱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바로 넘어가요? 네. 이렇게. 예. 네. 바로 넘어갑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이 창으로 넘어와요. 그럼 여기 설명을 누가 해요? 그렇죠. 애터미 회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분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찐 경험, 예, 찐 사용 후기만 여기다 올려놓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애터미가 다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기본 플랫폼을 애터미가 다 해주니까 이거를 내가 잘 활용을 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칫솔도 마찬가지죠. 요 칫솔 대박 났던데. 예. 어린 칫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번에 예, 11월 17일날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보이세요? 예, 누군지도 모르겠어. 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제가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그 APP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강의를 해놓은 영상을 보고 그분이 또 들어가서 그 어떤 파트너의 링크에 타고 들어가서 자기가 줌을 넣은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예, 근데 저한테는 뭘로 잡혔어요? 예, 예. 하이 매출로 예, 잡혀 있는 거죠. 결국 이 하이 매출이 애터미가 이제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에 의해서 저한테는 소득이 돼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PPPP 해가지고. 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기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좋은 제품을 싸게 런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제품만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주변 지인들하고 함께 나눠 가시는. 예. 그게 이제 APPB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듯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듯이 계속 이 진화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판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트워크 그리고 아자몰 이제는 APP 그리고 이제 곧 확장현실까지 XR 버전이 이제 장착되는 쇼핑몰까지도 진화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왜 이 시대의 흐름에 계속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도전들을 하지만 예, 매출이 이미 꺾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전체 시장의 매출이에요. 네.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라요. 예.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직접 판매 업계 122개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출이 5조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애터미는 어때요?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해요. 예. 올해 예상 매출이 이제 2조 3천억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에 어려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두 자릿수 또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위축되세요? 다단계라고 위축되세요? 네. 애터미에 대한 이런 얘기들 네. 잘 정리해서 네. 주변 분들하고 함께 꼭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신뢰하고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애터미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아요. 내가 정말 좋은 회사하고 함께 나가고 있고 이걸 또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또 자랑스러워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터미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팔겠다라고 네. 입증하는 게 저는 요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 대비는 계속해서 올려줘서 품질의 퀄리티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고정비를 써야 되는 판관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그래서 애터미가 얘기하죠. 면도칼 경영을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자료들에서 고스란히 입증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일일이 따라가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돈 쓰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예, 알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나올 때마다 네, 하나씩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2021년 드디어 이제 3억 불 수출의 탑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최초로 CCM 인증까지 받은 네, 2회 연속이죠. 네, 대박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애터미의 고속 성장의 비결을 검토를 해보고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 기반이 되어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켓의 리더가 되었다. 이제 애터미가 네, 업계의 선두도 되었지만 마켓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실게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시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인실상, NEP 인증, 특허 기술상 수상까지
화장품 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 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앱솔루트가 또 일을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업계 최초의 세종대왕상까지 네, 수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처음에는 네,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네, 여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6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썼냐면 요거, 요거,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요거는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아가지고 예. 네, 나이도 어린데, 예. 그래서 요건 안 썼는데, 요거 이렇게 세 개 쓰니까, 이제 막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광도 나고 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제, 첫 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주면, 막 이러세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분이, 뭐 이러세요. 예. 그래서 미팅이 잘 돼요. 예.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예.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 나쁜 얘기 하겠어? 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품력에 네,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 제품이 또 앱솔루트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안 쓰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걸 제품을 또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이거 안 써도 될 정도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하고 앱솔루트 꼭 많이 쓰시고요. 그 결국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의 발전, 또 속도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제 5G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또 올 매출하고 이렇게 또 비교해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 모바일 매출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바일은 뭐 아시겠죠? 요걸로 예, 손으로 꼭 눌러가지고 쓰는 쇼핑들. 요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쿠팡, 예, 거기도 지금 매출이 이제 뭐 23조까지도 이제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이제 애터미도 준비를 해야죠. 네, 이제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최저가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최저가 검색 어디서 해요? 네, 여기 들어가서 합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누르면 다 나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디가 이제 내가 가장 싸게 소비하고 현명한 소비, 예, 가성비, 가심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다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자몰은 여기서 검색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 요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컨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컨셉만 잘 전달해 주시면은 아,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요렇게 가입하면 혜택이 있는 거야? 네. 라고 많이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2019년 12월 24일 날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졌죠. 네, 아자콘, 아자마트, 전자관, 아라쇼. 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봐보세요. 아자몰 이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 네, 저도 여기서 득템을 많이 해요. 네, 그 수요일 날 10시만 되면 딱 일단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그게 쇼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보다 얼마가 싼지, 예, 저렴한지라고 딱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친구들, 지인들한테 다 보내버립니다. 예, 싹 다 보내요. 사든 말든 뭐 필요도 없어. 그냥 쫙 보내는 거죠. 그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들어와서 클릭해서 또 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네. 에콕마크를 눈여겨보자. 예, 애터미가 콕 찍어놓은 상품들이니까, 네, 이것도 네이버 최저가 수준, 네, 거의, 준비한 상품들 많이 올라오니까요. 이것도 체크하시고. 또 정오의 특가가 있어요. 매일 낮 12시. 매일매일 12시마다, 네, 3일 동안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정오의 특가 코너. 그리고 또 집 팔자,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예, 지금 팔 때 당장 사자. 이건 왜냐면은 수시로 없어져요. 예. 아, 좀 전에 보고 나서 또 검색을 해보고 살려고 들어가면 또 사라지는 제품들도 있고 또 새롭게 또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팔자도 보시고.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가서 뭐 감자도 사고 고구마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사요. 뭐 육개장도 사고 뭐 감자탕도 사고. 예. 얼마 전에 또 좋은 제품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알았죠. 이것도 이제 보시고. 네. 신상들이 잘 나오는지. 이제 뭐 가전 제품들도 삼성도 최저가로 지금 아잠을 해서 팔리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누구한테 이게 현명한 소비가 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검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캡처해서 친구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거 보면 다 놀래요. 네. 어머님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이익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이익이에요? 욕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네. 내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게? 네. 근데 여기는 검색이 안 돼. 여기 안 나와. 예,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그 혜택이 뭐냐. 아자모라고 애터미에 가입되는 통합 회원님들한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럼 가입 안 할까요? 얼른 가입하죠. 그죠? 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듣느냐.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쇼핑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이제 득템한 거죠? 이게 현명한 소비가 맞는지. 제가 요거 샀어요. 예. 네, 아자모에 들어가서 코스텔 의류 건조기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봤더니 114만 4천 원이더라고요. 최저가가. 예. 네, 근데 아자모에서 얼마? 대박이죠? 예. 네, 200대 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200대 한정으로. 그러니까 빨리 누른 사람들 거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에 들어올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그냥 눌러버린 거죠. 예. 그 이 얘기를 또 했더니 어떤 분 또 이러는 거야. 나사 빠진 거 파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사가 빠져 있으면, 그래, 빠질 수도 있겠다 쳐. 나사가 빠지면 반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도 예, 싸게 쓸 수 있는 예,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야나도, 떡 배달, 꽃 배달. 홈케어, ADT 캡스, 호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디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예, 야놀자. 저도 이제 지방에 이제 후원을 가면 숙박업소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저도 야놀자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놀자 어플을 들어가서 저도 숙박업소를 검색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야놀자하고 이제 제휴가 들어왔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자몰 회원으로서, 애터미 회원으로서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여행을 필요한 사람들과 또 아자몰과 또 조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 내가 엄청난 지금 일들을, 정보들을 지인들한테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예, 소비처들이 모두게 다 지금 이제 아자몰에 제휴가 들어오고 있다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쭉 들어봤어. 검색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소비들을 선택하셔도 돼요. 예. 일이 어렵다, 난 애터미 자신 없어, 다단계잖아요 생각하시면 현명한 소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난 지금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난 스몰 비즈니스,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받는, 그러면 부업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이걸 통해서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역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 요거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집에서 혼자 몰래 쓰시는 거예요. 나만 알 거야. 나만. 쟤는 싸게 쓰면 안 돼. 나만 싸게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요거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네가 좀 알아보든가. 괜찮은 것도 갖고. 이거 이제 부업자. 예. 야, 애터미가 뭔지 알아? 대박이야. 글로벌 23개국, 이제 100개국에 나갈 거야. 이걸 통해가지고 성공자들 엄청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이 글로벌 사업자예요. 네. 정하시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네.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뭐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두 라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나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심
합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나 혼자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예, 고독한 싸움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하고 함께 이 그림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지만 그에게도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가 함께 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애텀에서는 재심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서로 같이 함께 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스폰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라인이 커지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가령 내가 요 위치에 따로 한다면은 나한테 오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서로서로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팀워크로 맞춰서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단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더란 얘기예요. 네, 가입비 있지 않아? 얼마만큼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매달 또 뭐 유지해야 되는 거 없어? 예.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이 피해, 또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들이에요, 요게. 예. 그런데 애터미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예. 그래서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자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현명한 소비가 가능한 소비처가 애터미 아자몰이 되어주겠는지가 선택이 되면 이제 회원들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을 수밖에. 내가 잘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예, 애터미가 회사를 그렇게 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진짜. 예?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이게 올라와, 이게. 예.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이게. 예. 이걸 몰라, 이거를. 예. 그래도 다단계잖아. 또 이래. 예. 이게 다단계가 아니면 나한테 뭐 100원이라도 줘요? 예. 뭐 적립금이나 좀 몇 푼 주겠죠, 적립금. 예. 많이 사셨으니까 적립 몇 프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일반 쇼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또 소득까지 얻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네. 이거 알리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어때요? 나로부터 연결되는 두 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무한 단계.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것만. 예. 네. 예. 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네. 나 같은 사람이 왜 성공해요? 애터미가 좋아서? 예. 네.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 무한 단계 때문에. 예. 무한 단계로 내려가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어떤 사람, 예,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나하고 연결되는 모든 단계 제한이 없이 무한 단계로 나한테 전부 다 글로벌까지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예요? 매출 소득의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이 플랜을 딱 들어보고 다 이제 허용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네, 나 이거 해도 되겠다. 네. 왜?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무조건 내가 많이 가져가고, 예, 네, 뭔가를 다 너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고. 왜? 먼저 한 사람을 다 가져간다. 꼭대기가 다 가져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출 소득의 상한선으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원 수당, 직급 수당, 교육 수당으로 해서, 네, 애터미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좌측 그룹, 나로부터 우측 그룹을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서버로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네. 회사가 매일매일 알아서 정산을 해주니까, 네, 요 플랜대로 지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요거 이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1월 1일 날 나의 좌측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해모임도 먹고 뭐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하면
좌측 그룹의 매출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분들의 포인트가 나한테는 곧 매출로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우측에서 누가 샀다? 그러면 10만 포인트, 뭐 5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될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약속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30만이라는 구간, 아까 보셨듯이 70만이라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포인트를 정산을 해가지고요. 예, 좌측에 우측에 30만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이 되는 날마다 빙고 해가지고 수당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애터미가 또 대박 소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제가 이제 또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 나의 좌측, 이제 1일부터 15일 나의 우측에 전체 그룹의 매출을 합산을 해서 또 한 번을 주는 게 직급 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요 보너스도 놓치지 않고 함께 받아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후원 수당을 받고 직급 보너스까지 받게 되면 보름에 약 1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와이프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와이프가 6개월 동안 해서 얼마 받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받고 네, 60만 원이니까 한 뭐 한 8, 9번? 네,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해가지고 탁 해서 이거 빨리 타자 해가지고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같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 얘기했던 예,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편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후원수당, 직급부당, 후원수당, 직급수당. 여기가 이제 애터미 성공의 80% 이상은 다 해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제 2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거 도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죠? 네, 해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터미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좌측이 150만, 우측이 150만 되시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열심히 하는데도 네, 회원들 PV가 더 이제 덜 올라오다 보니까 네,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보너스 구간을 또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대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그룹에다 알렸더니 100만, 90만 여기서 지금 언저리 계신 분들 한 달에 뭐 수당 세 번, 네 번 타시는 분들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거 보고 눈에 막 갑자기 막 불을 켜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예. 쓰러질까봐 걱정돼. 예. 그래서 이게 예. 지금 뭐 부업 환경으로도 많이들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엄청난 네, 정보 또 엄청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이제 내년 변화와 도약 시간 네, 세미 판매사로 또 이렇게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네, 그래서 직급수당 이렇게 좌측에 우측에 나하고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면 두 분씩 두 분씩 탄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직급씩 한 직급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이거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예전에는 이제 전자기기를 하나 줬었는데 이제 현금 프로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다이아몬드, 또 임페리얼까지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총 13억 6천 3백만 원. 네, 엄청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계획을 잡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돼 있지만 앞으로 나는 10년 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년 플랜으로 짜시면 됩니다. 보통 10년 걸리고 뭐 12년 걸리고 이렇더라고요. 임페리얼 가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내가 최소한 한 달에 얼마씩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적금을. 예. 엄청난 돈을 적금이 되는 거죠. 예, 10년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1년에 1억 이상을 내가 적금을 만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샤론로즈. 네. 이제 여기서도 또 파트너들하고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혜택도 누리시고 작년 또 코로나로 어렵다 어렵다 다들 했었지만 또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2만 8천 명 네, 엄청난 숫자가 또 신규 승급하셨고 아까 얘기했던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신규 오토 판매사님들이
이제 500명. 네. 그래서 전체 규모를 보니까 거의 이제 5,000명에 육박하는 이 숫자. 그러니까 밖에서 뭐 애터미 돈 안 된다. 애터미 힘들다. 애터미 하다 그만뒀다. 이런 분들 너무 많어. 근데 다 성공할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정하는 거죠. 네. 내가 정하는 대로 다 진행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제와 배가의 원리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물건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예. 저는 몇 년을 그랬어요. 몇 년을. 예. 엄마가 이게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 예. 그래서 아들하고도 같이 하고 뭐 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해봤던 일이에요? 예.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예. 누가 반겨주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회적 인식도 안 좋았고 애터미가 그 인식을 많이 이렇게 개선시켜주고 벗어내주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 뇌리 속에는 다단계에 대한 기억이 뿌리 깊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잘 이해하고 상대하고 가가지고 알아보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하시면 이 배가의 원리로 네, 이렇게 인계점이 넘어가는 그 구간이 빨리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제 성공자들 들어가서 보면 아, 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 저분은 성공할 만하다. 라고 생각드는 분들보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거기서 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버티는 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은 버티는 자가 예, 성공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5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화하고 있대요. 네. 이걸 준비해야 된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100% 완벽한 이제 통번역기. 이제 정말 쉬워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차원 자율주행 기술. 이제 차가 차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 왜? 사람들이 운전하는 만큼 위험한 게 없대요. 예. 어머님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예. 제발 운전을 하면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걔한테 내가 그 말을 계속 괜히 했나? 저기 갈까? 저기 갈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나만 그래? 쟤도 그래. 예. 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률 어때요? 예. OECD 국가 1위죠? 예. 그 사람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하면 안 된다. 예. 이제 고차원 자율주행 기술. 저도 지금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 차가 한 80% 정도 기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한 20%는 도와줘야 돼. 아주 완벽하게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길 위에다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자율주행 기능을 딱 눌러놓으면 분당타까지 거의 여기까지 이제 옵니다. 네, 그 나머지 제가 잔여 운전만 좀 하면 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비싸요. 네. 그리고 또 돈 없으면 또 자율개선 기술 또 못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네. 앞으로 이런 그림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사회 계급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숫자가 크니까? 에? 뿌레, 까리아뜨? 예. 극빈곤층을 얘기합니다. 완전 극서민층. 잘 사는 사람들은 초인류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 상류층도 없어진다. 이제 극하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일자리도 다 사라지고 걔네들이 다 이제 부를 축적을 해나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방법이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의논했잖아. 토론했잖아. 돈이 없잖아요.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뭘로 한대? 그렇지. 예. 플랫폼 소유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 소유한 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그게 치약 써봤어, 칫솔 써봤어, 해머니 먹어봤어, 고등어 먹어봤어, 육개장 먹어봤어. 그게 애터미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나한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구나. 이 내가 이런 애터미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데도 박수가 안 나오네. 아,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진짜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몇 조 기업이요? 예, 100조 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 이 다단계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네. 요건 이제 예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퍼스널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라고 애터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꾸준하게 싸게만 공급할 수 있다면 소비 자체가 누구들한테는 다 이익이 되어주니까 재구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막 그래요. 애터미를 잘한다. 네, 저분은 애터미를 잘한다. 그리고 저분은 애터미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애터미를 잘 판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네. 애터미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런 일도 아니고. 예. 네. 이거 플랫폼 비즈니스지. 내가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예. 네.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한대. 그 일을 열심히 한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대. 그걸 못하면, 설명을 못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그렇게 본인이 알아보고선 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본인은. 예.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애터미가 만든 게 있잖아요. 예. 결국 뭐예요? 예. 성공 시스템이에요. 성공 시스템.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면 좋겠죠. 예. 내가 설명도 잘하고 막 해가지고 막 팔고 뭐 하면 다 좋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태반이에요. 안 해봤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 놓고 이익이 되어주면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내가 참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여기 함께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아, 맞네. 되는 거네. 우리 엄마하고 해도 되겠네. 우리 딸하고 해도 되겠네. 예. 근데 내가 설명을 잘해서 걔가 한대. 내가 설명을 잘해서 걔가 썼대. 그게 닦을 때,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이빨 닦을 때, 이거 이 딸 때문에 계속 피가 나와. 써요, 안 써요? 아, 메스티지인데, 애터미는. 좋은 품질인데. 예. 좋은 품질이 아니면 결국에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다 보니까 해모임, 뭐, 유방암? 예.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해모임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본인 동생, 친동생도 또 걸렸대, 유방암에. 그래서 해모임 먹고 두 분이 나오셨다라고 아까 울면서 스피치하는 영상을 보고, 야, 진짜 애터미가 얼마나 고객들을 위해서 또 회원들을 위해서 제품에 애를 쓰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품이 결국 좋으면 예, 일은 대신해 주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준이 바뀌었대요. 뉴 노멀. 예, 이게 뭐예요?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이제 기준점, 표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이 디지털 문명이 싹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뭐예요? 예. 아, 근데 못 알아봐. 예. 이 필수인데. 예. 그거예요. 못 알아보는 것 뿐이지.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는 최강 플랫폼으로 되는 거예요. 최강 플랫폼. 예. 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 먹고 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좋아서였다기 보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계속 해야 된대. 예. 근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 예, 이게, 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예, 포항에 사는 지인인데 포항까지는 내가 못 내려가겠고,
그 얘기 하려고. 너 조금만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다. 그 친구가 대구까지 올라왔어요. 사회 지인인데. 아, 그래가지고 3시간 걸려 내려갔는데, 이게 애가 안 나오는 게, 애가 안 나와. 애. 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러다가, 아니야. 그래, 너 잘 살고,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예. 그리고 차에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비싼 기름값 떼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애터미 애자도 한마디도 못 꺼내고, 아, 그래서 알았죠. 아, 내가 아직 애터미 비즈니스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다라고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도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 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서 그냥 나가서 막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분의 한 분의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알고 이해할 때까지는 알아보기 과정을 끊임없이 좀 반복적으로 해나가시는 것,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예, 좀 앞에서 좀 까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잘 호응해 주시고 네, 되게 따뜻한 눈빛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2022년 네, 애터미로 애터미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